이렇게 구부려서, 이렇게 구부려서, 구부린 상태에서, 어디로 가냐면요. 여기 안쪽으로 갈 거예요. 안쪽으로 부드럽게 쭉, 쭉 이렇게 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, 내가 손목을 들어 올릴 때 조금 더 도와주는 테이핑이 될수 있고, 더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테이핑이 될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해줘야겠죠. 반대쪽은요, 수근골 쪽을 먼저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, 다시금 이 안쪽에, 팔꿈치 안쪽에 뼈 방향으로 천천히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손목을 들어 올릴 때 저항감이 또 생기겠죠. 마지막으로 손목을 감싸주는 테이핑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. 그대로 이렇게 이거 뒤집어서 붙여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은 손목을 움직였을 때좀더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테이핑이 될수 있어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시 쓰는 거 한번.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는 테이핑. 네.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적어도 안쪽하고 손목을 감아주는 테이핑. 네. 그리고 무릎 안쪽을 잡아주는 테이핑. 네. 요렇게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어머님, 제가 또 하나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아, 네. 진짜요? 자, 관절과 연골을 구성한 성분 중에 예.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아. 그 성분을 또 복용하게 되면은 네. 또 관절 건강에 좀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. 콘드로이틴을 매일 1200mg 섭취한 결과 42일 후부터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. 콘드로이틴 섭취 후 손관절 통증 감소, 움직임과 기능의 개선을 보였다는 인체 시험 결과. 시경 씨 무릎 관절 악화 원인이 뭐라고 하셨죠? 아, 저는 잘못된 자세. 올바른 자세 교정이 필수입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 하실 때 양반다리 하신다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무릎 꿇기, 쪼그려 앉기 같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뭐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. 그러면은 그 통증 자체를 또 질병으로 봐야 돼요. 만약에 이 아픈 게 6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우울감, 불안감, 수면장애, 내지는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받겠죠? 네, 그리고 뭐 노동력에도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. 이 자체가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고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아, 저는 친정 어머니가 관절염 진단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, 혹시 관절염도 유전이 되는 게 아닌가, 네,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.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에도 유전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. 그래서 직계 가족분들, 뭐 부모님이나 형제, 자매분들 중에서 관절염을 앓고 계셨으면은 다시 한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신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은 신영미 씨의 관절염의 원인, 뭐 노화, 또 가족력, 유전과 관련된 것들, 이런 것들인데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통증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안숙화님이 드신 콘드로이틴 같은 성분을 드시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